저는 내가 글을 쓰고 내가 표현할 수 있으려면 남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쓰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그냥 용인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. 그걸 편협하다거나 뭐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. 단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가 반박하고 또는 내가 더 충고하고 더 충분하게 그 보충해주면 되는 일이거든요. 근데 비난한다는 거는 이제 가치관을 가치 판단이죠. 비난해서는 가치관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. 단지 뭐 예를 들면 완전히 부정적인 말도 안 되는 것 또는 팩트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완전히 뭐그 일륜을 저버린 것 이런 것들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그냥 남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좀 용인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게 다양성이고 그 다양성의 총합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회 건강성을 지켜낸다고 보고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야. 드러내고 이게 문제야.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요. 사람들이 글 쓰거나 생각하는 방식이 자기 검열에 빠지기 시작하죠. 자기 검열은 저희가 제일 나쁘게 보는 글쓰기 습관이거든요. 자기 검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표현했더라도 자기 수정을 거칠 수 있을 그런 타이밍이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, 뭐 예를 들면 우리 SNS도 잘못된 내용이 싹 한번 전파되면 우리가 또 한번 내가 잘못 전파했네 하고서는 또 한번 정정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리고 정정이 되고 있고 그게 자정 기능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에 쫙 퍼졌을 때다 잡아들여.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나쁜 사람이 된 거죠. 그걸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